유명 모델 신재은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됐다고 토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신재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셀카 두 장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신재은은 화이트 색상의 명품 브랜드 샤넬 옷을 입고 청순한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신재은은 사진과 함께 짧은 글도 남겼죠. 그녀는 본계 정지 먹고 요즘 드는 생각은 유튜브를 해볼까? 라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인스타는 사진만 있기도 하고 제 삶은 잘 없는 것 같아서 샤넬 산 거 예쁜 거 언박싱도 하고 옷 산 것도 입어서 보여주고 쇼핑하는 것도 보여주고 행사 초대된 것도 찍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인스타 계정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최근 성향이 영상을 통한 소통인데다가 과거 홈쇼핑 방송에서 훌륭한 비주얼과 방송 감각을 보여준 그이기에 팬들은 유튜브 시작하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신재현은 과거에도 인스타 계정을 정지당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재현을 싫어하는 몇몇 안티팬들의 지속적인 신고 때문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또한 과거 신재은은 노출과 관련한 악성 DM을 받는다고 알린 바 있었는데요. 공개됐던 악성 DM 수준은 수위 높은 언어폭력 수준이었기에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은은 계정이 정지될 때마다 복구될 때까지 부계정을 사용해 팬들과 소통해왔었는데요. 팬들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튜브를 빨리 시작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팬들은 댓글을 통해 유튜브 시작하면 바로 구독 누르러 갑니다. 브이로그 같이 일상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인스타랑 유튜브 둘 다 해주세요. 라는 등의 응원을 보냈는데요. 누가 자꾸 신고 버튼을 눌러 그녀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